MZ세대가 미라클 모닝에 빠진 이유. 같이 미라클 모닝에 도전할 사람을 구해봤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초인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습관 만들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미라클 모닝인데요. 35만 건이 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란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새벽 시간을 이용해 명상, 공부, 운동 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아침형 인간이 떠올랐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이는? 미라클 모닝은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침형 인간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잠을 줄여 하루를 더 길게 보내기 위한 건데요. 이 점은 비슷하네요. 하지만 아침형 인간은 최종적으로 아낀 시간을 활용해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반면 미라클 모닝은 새벽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공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아침형 인간처럼 사회적 성공을 최우선한다기 보다는 나의 성공에 중점을 두는 게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미라클 모닝을 만든 할 엘로드의 경험에서 나왔는데요. 할 엘로드는 20살에 음주운전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의사는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할은 매일 새벽 명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 방안을 정리하며 꿈을 시각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막연했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성공으로 이끈 습관을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가 특히 미라클 모닝에 열광할까요? 국내에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인기를 얻게 된 데는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선 최근 MZ세대에게 기분 전환이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줄며 코로나 블루나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통해 소소하게 성취감을 얻고 삶의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8.8%가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는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자기계발을 하는 게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향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